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1960년생 우리 나이로 한 62세, 그리고 학번,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7, 9학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 원장이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두 가지 수식어가 따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그리고 7, 9학번이다. 제가 7, 9학번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이 선거에 관한 재검표 현장의 사진들을 꾸준히 공유하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7, 9학번이고 고대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7, 9학번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7, 9학번 고대법대 출신이고, 이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등장할 때도 뭐 큰 기대감은 아니지만 잘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뭐 우리 기대하고 달리 다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1년 경과됐을 때까지 이제 선거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대통령이 선거 수사를 개시하도록 그렇게 검찰의 공공수사부에 지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것은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선택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오늘 공데일리에서 다뤘습니다. 7, 9학번들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납득할 수 없는 행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공데일리에 선거 섹션이나 오피니언 섹션이나 칼럼들을 들어가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선거 부정에 대한 축적된 그런 보고서나 단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의 제각각 선택, 지금은 권력을 잡거나 권력에 다가선 사람들이 돋보이지만 세월의 흐름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다.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선악관과 정의관에 그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7, 9학번이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본인도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으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선거 부정 문제를 입에 거론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꼭 같은 입장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나 원희룡 그런 장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고, 그리고 본인의 책무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외침과 내침으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피력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선택사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검찰 재직실에 해왔던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사양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책무이지 대통령의 선택사안이 아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결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자연인으로서 그런 성격을 가진 것까지 제가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 자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당연히 검찰의 그 많은 공공수사부로 하여금 그 거대한 부정선거를 파헤치도록 그리고 자기 대 재임 시절에 선거제도를 수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뭐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선악관이나 정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크죠.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침묵을 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한 번만 부정을 한 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두 번의 공직선거도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범죄입니까? 그런 범죄를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슨 뭐 대법관들의 구조가 어떻고 대법관들의 구조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개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정도 이러면 검찰 수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게 되면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저항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선거 부정을 하든 선거 사기를 치든 부정선거를 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어놈이 하면 뭐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이라는 것이 국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거를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지 체제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79학번으로서 같은 시대에 이런 대학을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유감스럽죠. 제가 오늘 79학번들의 선택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다가 간다. 권력이란 것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다. 다들 불나방처럼 권력 주변에 몰려들지만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권력이다. 세월이 흘러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영화와 건세를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일처럼 나서리는 사람들은 가뭄의 콩나기처럼 드물 것이다. 아마도 두더지처럼 숨어버리거나 또 다른 권력의 줄을 찾아서 나서는 인간들이 서울 장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는 그 차이점이 79학번들의 60대 이후의 선택을 가르게 된다. 하지 않을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 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일처럼 세상에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에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대통령이 침묵하는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중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야기.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펜도 흔들리고 글도 흔들리게 되지만 사심이 없으면은 그 이야기가 진실에 가까운 거죠. 자, 어떤 참 선거에 관한 나라 꼴이 아프리카의 최 여러분들 뭐죠? 최빈국보다 더 못한 수준 같아요.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선거 공정성이 그래도 뭐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이 확산돼서 국민들이 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각성하고 이 문제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확산이나 보급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